아, 그리고 저번에 네. XM 행사 때 네. 왜 안 오셨어요? GD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. 초대를 해줬어야죠. 아무런 메일도 오지 않았어요. 전화도 안 오고. 네, 초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. 제 마음대로 가면 쫓겨나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이 차는 저번에 찍었던 X1 아닌가요? 아, 그렇죠. 그때 찍었던 차를 제가 또 갖고 나왔어요. 왜냐, 배가 고파서. 또 욕을 먹기 위해서. 저번 X1 촬영 때 정말 엄청난 악플이 달렸죠. 아니, 너는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. 다른 채널 보니까 차 안 좋다고 하던데. 아니, 근데 전 좋은 걸 어떡해요. 저는 막상 타보니까 차 진짜 괜찮았거든요.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또 솔직히 이렇게 도심에서 다니기에는 너무 차 괜찮다. 가격적인 면도 괜찮고. 그래서 국산차 살 돈이면 진짜 이 차도 괜찮겠다 싶어서 전 얘기를 한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여전히 X1 차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iX1이라고 그때 X1의 이제 전기차 모델. 이쪽이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스럽게 이쪽이 좀 막히긴 했는데 얼핏 보면 저번 X1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. 거의 좀 내연기관의 느낌을 낸다? 이런 느낌이고. 왜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이런 잭이 원래 파란 테두리가 다 둘러져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졌다고 해요. 이제 이게 전기차인 걸 알려면은 이쪽 이렇게 한번 쫙 봐봐요.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살짝 파란색 보여요? 그렇죠. 여기 또 i 있잖아요. 이거 i. 요거를 보거나 이런 데 이제 파란 띠를 보면 이게 이제 전기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이제 갖고 온 모델이 이제 iX1의 X라인이란 모델이거든요. 그 요 위에 이제 M 패키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 차 가격이 6,710만 원. 네. 그리고 요보다 좀 더 멋있게 생긴 M 패키지는 이제 6,950만 원이에요. 가격이 살짝 선 넘었죠. 좀 비싸네요. 좀 비싼 느낌 나요? 그냥 또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좀 넘거든요.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이 또 얼마나 멀리 갑니까? 보통 400km만 500km 가잖아요.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아쉬워. 근데 실 주행은 막상 하면 350km는 나올 거거든요. 우리 같이 좀 옛날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금방 막 주유소 가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금방 막 가다 또 충전해야 되고 충전소 찾아야 되고 이런 부지런함이 좀 필요한 차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건 X라인이라 M 패키지보다는 이쁘진 않아요. 좀 이제 M 패키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더 멋있게 생겼거든요. 일단 아까 얘기했지 6,710만 원에서 6,950만 원인데 왜냐 우리에겐 뭐가 있죠? 보조금. 그래서 요거를 받으면은 가격대가 거의 한 6,000만 원 정도로 내려가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오닉 6 있죠? 그게 옵션 좀 넣으면은 5,000 후반대거든요. 그러면 송PD는 아이오닉 6 사겠어요? BMW 사겠어요? BMW요. 왜요? 실내가 이뻐요. 뻥치네. 아니 이건 진짜 실내가 이쁩니다. 비닐 가방이어도 이렇게 샤넬이 좋은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저번에 X1을 막 그렇게 칭찬을 했잖아요. 뭐 가격적인 것도 괜찮고 옵션도 좀 다 괜찮고 전 주행 성능도 GV80보다 괜찮아서 되게 칭찬을 했던 거였어요. 그런데 이 차가 보조금 받으니까 X1보다 싸지네? X1 살 거면은 iX1이 또 정답인가? 제가 웬만하면은 BMW 휠은 진짜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. 워낙 멋있게 나오니까 진짜 강렬하게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 X라인의 요 휠은 살짝 M 패키지로 올리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. 요 휠을 봐라. 어떠냐? 그러면서 M 패키지 딱 보여주는 거야. 한 200만 원 밖에 더 안 비쌉니다. M 패키지로 가십시오. M 패키지는 휠이 좀 멋있거든요. X라인의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로 나오는데, 요거를 보면 무조건 M 패키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. 전략을 좀 되게 잘 세운 것 같아요. 일단 전기차 하면 그때 공기 역학이 중요하잖아요. 멀리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데 손잡이를 팝업식은 아니야. 하지만 팝업식 같이 이렇게 면과 하나가 되게 딱 만들어 놨어요. 이쁘게 잘. 그래서 요게 더 편해요. 왜냐면은 그냥 팝업식 이런 거는 운전하다가 만약에 배터리가 나갔어. 이게 안 나와. 그럼 어떻게 해? 문 어떻게 열어? 손톱 길러야 되거든.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얘는 그게 바로 되잖아요. 깜짝이야. 저 아니 뭐야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김승일 과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근데 여기도 여전히 이거 하만카돈이 그대로 들어갔네. 여기 보니까 하만카돈 하이파이 스피커더라고요. 완전 초하만카돈은 아니고 하이파이와 하만카돈의 한 중간 등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쪽에 이렇게 메이커 이제 달린 스피커가 있으면 딱 문 열 때 뭔가 느낌이 기분이가 좀 좋거든요. 정말 이전 X1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똑같아요. 이게 그냥 내연기관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우드 부분이랑 이런 것도 좀 다 비슷하고 그런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전기차의 상징이잖아요. 그러니까 X1이 희생양이라니까. 이 iX1을 위한 iX1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X1으로 이렇게 어떠니 이런 실내 어떠니 전기차 우리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딱 만든 거예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쪽 도어의 이 부분은 진짜 좀 멋있게 잘 만들어놨어요. 요쪽이 뭔가 특별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좀 강렬한데요 요쪽이. 이게 차체가 길이가 이제 4.5m인데 이게 사실 그 미니 컨트리맨 알죠? 미니 컨트리맨 하고 똑같은 뼈대예요. 그런데 차가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아요? 막상 보면은 이제 이런 데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놓고 각지게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이게
미니 같은 그런 즐거운 운전 질감을 줄까, 막 고카트의 그런 느낌을 줄까, 요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. 근데 확실히 역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컨트리맨보다는 훨씬 더 윗등급의 차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막상 대보면 똑같은 차라는 거. 아, 저번에 얘기했듯이 X1이나 iX1이나 뒷모습을 진짜 베이비 X5 같은 느낌? 요런 걸로 좀 되게 잘 만들어놔서 요런 데가 멋져요, 여전히. 그리고 요 색상이 뭐였죠? 되게 그 이번에 대표 색상이잖아요. 아, 요크 그린이라는 색상입니다. 아, 요크 그린.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 차를 뽑을 때 요 색상으로 뽑을 것 같아요, 확실히. 그리고 요쪽에, 요쪽에 보면 이제 좀 전기차 느낌이 나네요. i라고 이게 딱 써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, 여기만 봐서는 이제 저번 내연기관하고 전혀 뭐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. 아, 여기 3D적인 부분이. 아, 요쪽이 요즘에 되게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요쪽 디자인은 사실 좀 깔 게 없어요. 여기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 만들었지? 요 부분은 이제 요즘 나오는 차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. 네, 요새는 좀 이렇게 3D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. 요쪽 부분들이. 이거 좀 이제 이뻐진 것 같아요, 많이. 예전 차에 비해서.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네. 요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. 근데 솔직히 이거 차 사러 오신 분들이 X1이나 iX1 반응이 어때요? 솔직히 이 차는 그냥 전기차로 해서 저희 i3 옛날에 모델 혹시 기억하세요? 알죠. 네, 그거 대체용으로도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막 미친 듯이 폭발적인 그런 차량은 아니잖아요, 그쵸? 초인기 차량은. 아, 그렇죠. 폭발적이지는 않지만. 수류탄 정도 돼요? 아니요, 수류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, 수류탄까지는 안 되고? 네. 아, 그냥 제가 무슨 따발총? 아, 따발총. 그리고 뭐 이쪽은 이제 예전 영상 한번 봐주시고, 뭐 이제 실내 이런 건 아예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, 저번 GV80에 비해서 되게 부럽다고 한 게 요거예요, 요 부분. 우리는 이런 게 없거든요. GV80을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잖아요. 갑자기 탁 멈추잖아요. 그럼 앞에 짐들이 제 뒤통수를 다 때려요. 이렇게 막아주는 게 없어가지고. 그래서 한 번씩 막아줘야 돼, 이렇게. 근데 얘는 이게 다 막아주잖아요. 이런 면이 좀 부러워요. GV80도 이런 걸 좀 넣어주지. 꼭 BMW라 그런 게 아니고, GV80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은 뭔가 차가 경박한 느낌 들잖아요, 알죠?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?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하면 묵직한 느낌이 확 들어요. 나도 요 느낌 자체가 원래 내가 하차를 딱 했을 때 묵직! 이렇게 돼야 되는데, GV80은 가벼움! 역시 좀 이쪽 레벨로 오니까 좀 이렇게 수입차가 좀 이런 묵직함과 그 쫀쫀함이 있잖아요. 근데 이쪽 부분이 묵직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좀 많이 부러워요. GV80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. 자, 일단은 와, 이거 스타트 버튼 여기 딱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역시 전기차 띵. 예, 진짜 요 소리 같은 경우는 좀 만족스러운 게, 이게 달릴 때도 또 윙 소리도 나고, 오르막을 가거나 내리막을 할 때 효과음들이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 빼고는 요쪽에 뭐 바뀐 건 없어요. X1하고 아예 똑같아요. 뭐야, 브레이크 떼니까 이 소리 나는 거 봤어요? 이쪽에 이제 핸드폰을 놓고 안전벨트를 할 수 있는, 이렇게 핸드폰 안전벨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충전기를 딱 놓으면 운전하다가도 뭐가 왔을 때 한 번에 눈에 보기 쉽거든요. 그런데 여전히 여기다가 커피 같은 건 두 개를 딱 꽂으면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요.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보시면 불법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렇게 잘 보기 만들어 놨지만 보면 불법입니다. 아, 그리고 저번 차랑 좀 바뀐 점이 이쪽이 다 우드가 들어가요. 아, 요거는 X라인이랑 M스포츠의 차입니다. 아, X라인은 X세대니까 좀 이제 옛날 사람처럼 나무를 넣어놓고, M스포츠는 MG세대니까 이렇게 좀 신세대로 넣어놓고. 아, 그걸 다 계산을 한 거예요? 계산한 줄은 모르겠어요. 아, 계산한 건 아니에요? 아, 그리고 저번에 잿벌님이 중간에 여기 안 열린다고 하셨는데, 이거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열립니다. 열려요? 와, 그럼 여기 열면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? 엄청나죠. 우와, 여기 그 추파춥선 좀 들어가겠다, 그쵸? 아, 팔걸이로 딱이다. 어때요? 팔을 딱 놓을 수 있게끔. 이런 데는 이제 좀 저금통으로 좀 쓸만한, 아니면 진짜 얇은 짐들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있네요. 역시나 이제 이 넓이는 이제 CGV 넓이라서 팔걸이로 좀 둘이서 싸워야 되는. 저는 이제 과장님 같은 분이 옆에 CGV 영어하는데 딱 앉았다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팔게 원래부터 안 올리는 것처럼 내리죠, 이렇게. 원래 안 올리려고 그랬어, 원래부터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. 여기 끈 보이시죠? 이거 뒷좌석 리클라이닝 되는 거 아시죠? 이제 여러분들 X1 보고 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다 움직여지니까 요 손가락 힘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고요. 아, 저번에 제가 진짜 그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거든요. 아, 이게 일단은 이 세대에 비해서 너무 차체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뒷열에 앉았을 때도 여유 있는 이런 공간. 우리나라 사람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유럽에선 이걸 다 패밀리카로 써요. 저번에 제가 이걸 패밀리카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누가 이걸 패밀리카로 하냐, 이 가격이면 팰리세이드를 사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. 요 차도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점. 하지만 이제 요 뒷좌석에는 아무런 이런 기능 이런 거 뭐 통부 시트, 열선 시트 이런 건 없고 앞좌석에 통풍이 없는 게 아주. 과장님, 얘는 고급유 넣나요? 아니죠, 전기를 넣죠. 아, 이쪽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딱딱 다 있고요. 오, 이렇게 열리는구나. 전기는 이제 급속 충전하시면은 29분이면은 이제 10%에서 80%까지 충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급속 10분 충전하면은 12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. 요즘 나오는 여타 이제 전기차랑 다 이제 충전 속도는 비슷하네요.
와 이런 음악. 일단 이 차가 제로백이 5.6초예요 도심에서 그냥 편안하게 시티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는 차고요. 아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는데 이게 통합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와서 해야 돼요. 그럼 이렇게 키고 요 에어컨 막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있나?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직관적인 게 버튼이 있으면 좋겠거든요. 이런 데라도. 근데 이런 게 없고요. 전부 들어와서 해야 돼요. 요 나무만 보면은 우리 X세대를 위한 나무인 것 같은데 아 이런 데 들어오면 너무 MZ세대만을 위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으로 다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. 여기 냉난방 시스템 메뉴 요거 눌러서 들어오는 거예요. 아 그리고 네. 그 핸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. 버튼 누르시고서 덥다라고 하면은 네. 얘네가 이제 에어컨도 이제 틀어주고 합니다. 아 알아서 틀어줘요? 네 알아서 틀어. 자 여기 마이크를 딱 누르고 더워. 온도를 낮춥니다. 곧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. 오. 너무 추우면 말씀해 주십시오. 오 말 잘 됐네요. 이런 거 좀 되게 잘해놨다. 왜냐면 이거 되게 불편했거든요. 계속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. 이게 작은 차지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어요. 이렇게 쭉 끝까지. 왜냐면은 이런 작은 차에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좀 안 달려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까지 달려있어서 개방감은 진짜 좋아요. 2열에서도 그 개방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? 시원한 게 느껴지죠. 시원해요? 네. 이것이 바로 진모 형님이 만든 이 음악인가요? 이전에 X1 탔을 때 저는 이제 4기통 가솔린이었거든요. 그 출력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. 그냥 조용하긴 하지만 뭐 요 차급에서 내가 뭐 얼마나 뭐 빨리 달리겠어. 빨리 달려서 뭐해. 어차피 안 나가는 차인데. 이런 생각이 드는 차였는데 아, 요 차 같은 경우는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이 나갈 때 이 시원함이 아, 좋다. 저번 X1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 뭔가 좀 BMW 같은 느낌으로 좀 있었어요. 뭔가 딱 붙어가고 묵직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있었는데 요 IX1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통통 튀어요. 막 BMW스럽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렇게 타도 GV80보다는 좀 묵직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X1의 그 승차감 그 뭔가 BMW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승차감 그런 거가 느껴지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직발에서 이렇게 쭉 나갈 때 요 시원함과 요 차를 타고 우리가 막 엄청 막 험한 도로를 달리진 않잖아요.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거나 강남거리에서 그런 좁은 주차장이라도 그렇죠. 이런 작은 차 이렇게 막 골목골목 다니고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차 타면 좀 많이 편할 것 같지 않아요? 편할 것 같아요. 그치? 아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많이 안 달게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내리면은 B모드가 되잖아요. 이 B모드가 뭐냐 엑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놓으면 알아서 멈춰요. 이게 바로 원페달 모드. 하지만 조수석과 뒷좌석 사람들은 멀미란다는. 그래서 엑셀만 쭉 밟았다가 떼면은 차가 쭉 멈춰요. 그래서 쭉 밟았다가 놓으면 이런 원페달로. 아이고. 근데 전기차 이제 오래 타신 분들은 요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해져가지고 요거만 쓴다 그러더라고요. 이 마이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퍼스널 모드, 스포츠, 이피션시, 디지털 아트는 뭐야? 이 디지털 아트는 도대체 뭐예요? 썬루프 열리고. 네. 그다음에 전면부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죠. 아 이렇게 네. 진짜 누가 좀 낙서해 놓은 것 같은 느낌 확 들긴 하네. 그리고 다시 마이 모드 들어가서 릴렉스 딱 누르면 이제 마사지 시트가 작동이 되잖아요. 우와. 아 송 PD 어때? 아기 고양이가 등을 좀 이렇게 건드는 느낌 나요? 없는 것보다 낫잖아. 아 없는 것보다 낫다? 정말 미약하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. 그래도 요급의 마사지 시트 넣어준 거는 좀 칭찬할 만해요. 그래도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려고 했는데 요쪽에 그 부스트 버튼이 없네요. 부스트 원래 패들 시프트가 있었는데? 네, 그 M 스포츠에서만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고 X 라인은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. 아 X 라인은 이게 없고. 그래도 또 이제 우리 또 요 차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봐야겠죠? 가볼게요. 와 진짜 요 맛에 좀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. 이야 진짜 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이 사실 그냥 X1 같은 경우는 엔진 음만 커지고 뒤에서 그 머리끄댕이 잡는 느낌. 네. 나는 분명 달리고 있는데 나는 꿈속에서 달리게 할 때 느낌 알아요? 생각보다 안 빠른 느낌? X1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하지만 이 차는 실전이에요. 실제 싸워. 이야 와, 이 스포츠 모드는 칭찬할 만합니다. 사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이 다 이제 이 달리는 능력은 뭐 거의 비교가 힘들어요.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테슬라 정도의 막 제로백 막 2, 3초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요 정도면은 정말 답답함 없이 달리기 때문에 X1의 이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요 느낌이 되게 좋네요. 어디요? 아, X1은 좀 출력이 아쉽고 얘는 X1 같은 그런 쫀득함이 없어요.
이게 둘이 합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다음에는 한번 M 스포츠를 또 한번 시승을 해보시죠. 아, 요거의 M 스포츠? 네. 그건 또 이제 그건 M 서스펜션이 따로 달려서 나오나요? 나중에는 달려서 나오지 않을까요? 아, 그렇죠. 아, 그리고 저희 또 채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그 딜러분들이 또 저희 차를 좀 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딜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얘기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업체에서 뭐 돈을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좋아서 팔짝 뛰었겠죠. 팔짝 뛰었죠. 아주 그냥 이 차 사랑합니다. 최고의 차입니다. 이런 차는 전국에 없어요. 막 이렇게 했겠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. 또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과장님 한마디 하시죠. 갯벌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오. 여기 지금 배터리 잔량이 52%가 남았는데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233km. 이 정도면은 80% 정도가 만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50에서 한 400 사이 정도 이 정도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서라운드 뷰가 네. 정말 일품이에요. 아, 요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. 그럼 만약에 운전을 하잖아. 이렇게. 그 요 상태로 움직여. 차가. 이렇게 해서 다시 핸들 돌아가는 것까지 나와요. 이 뷰는 굉장히 좀 잘해 놨어요. 어시스턴트 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파노라마 뷰 이렇게도 나오고 와 요게 요 카메라적인 거는 굉장히 잘해 놨네요. 일단 오늘 그 iX1을 한번 이제 찍어봤는데 확실히 X1보다는 이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괜찮았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통풍 시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약간의 살짝 통통 튀는 승차감, 그러니까 바닥 요철이 안 좋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. 근데 오히려 요 iX1은 저희 GV80하고 오히려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. 근데 좀 주행 거리도 조금 많이 아쉽기는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보조금 받고 하면은 6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매력적인 차인 건 확실합니다. 우리 수원 한독에 또 우리 김승일 과장이 꼭 결혼하셔서 그동안 행복했죠? 일 열심히 해야 돼요. 아시죠? 네. 일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. 이런 얘기 하지 말자. 벌써부터 이런 신혼에게. 네, 우리 결혼하신 김승일 과장님 많이 찾아주시고 다음에 또 더욱 재밌는 차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번에 네. XM 행사 때 네. 왜 안 오셨어요? GD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. 초대를 해줬어야죠. 아무런 메일도 오지 않았어요. 전화도 안 오고. 좀 초대 좀 해주세요. 네, 건의해보겠습니다. 네, BMW 요즘에 많이 좀 좋아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, 그런 강력한 행사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네, 초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. 제 마음대로 가면 쫓겨나요. 네, 이사 제 볼이었습니다.